집값은 자꾸 오르고 어떡하지? 청약 어떻게 당첨되나? 도와줘요 공공분양! 자, E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공분양, 부산에 바로 공공분양 소식이 떴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인이도 쉽게 하는 특공 공약법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우리가 이제 노려야 될 전략이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특공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공분양을요, 특공 장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공 장사. 네, 무려 85%를 특공으로 뽑고요. 15%를 일반 공급으로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워낙 이 특공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요, 부적격이 이제 많이들 발생을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특공이 막강한 장점은 이 예비 당첨을 추첨으로 뽑는다는 점 알고 맞아요. 계신가요? 추첨. 이거 네. 노리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기습 질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요, 몇 퍼센트 뽑는지 아시나요? 30%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공공분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라면 이 특별 공급을 꼭 한번 공부해보셔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자녀 특공이나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에는 미달인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도 꼭 노려보셔야 됩니다. 네, 다자녀가 왜 미달 많은 줄 아셔요? 출산율이 낮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이 높아서요. 아, 눈이 높아서. 네, 다자녀 특별 공급은요, 이 면적의 제한이 없어서 전 면적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굉장히 인기가 좋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도 이 84제곱 이하 같은 경우는 종종 미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저가점자 다가자녀 특공이라면 꼭 85제곱 초과를 보시기보다는 그 좀 작은 사이즈라도 당첨을 목표로 한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높아질 수 있겠네요. 네, 이건 꿀팁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특급 혜택 같은 전형인데요. 조건을 살펴보면 청약 통장이나 뭐 혼인상태, 뭐 소득세 납부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은 잘 갖추시는데요. 이 생애 최초, 이 항목에서 부적격을 많이 맞는다고 해요. 예, 세대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만약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 혹은 혼인 전에 분양권을 샀다가 팔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소형 저가주택 가지고 네. 계신 분들 요 생애 최초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소형 저가주택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민간 분양의 일반 분양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외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 60세 이상 네. 직계 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청약자는요,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어요. 자, 다음은 2030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네, 30%의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특별공급인데요. 혼인신고 하신 다음에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그리고 아직 혼인을 안 하셨더라도 나중에 혼인했다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도 해당이 되니까요.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해당되신다면 요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민간 분양과의 차이점이 바로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 예비 신혼부부도 얼마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가 네. 결혼을 결국 안 했어요. 그럼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입주 전까지 예,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썸 타는 사람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헤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헤어지면 당첨된 게 무효가 돼요. 그리고 결혼 혼인신고하고 당첨되고 계약서까지 썼어요. 입주하고 나선 헤어져도 돼요. 자, 그리고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 다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적격 처리되죠. 네, 부적격을 맞으시면 무려 1년간 청약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을 하세요. 네. 한 세대 한 건만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점. 네,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네. 네. 여기서 저도 팁 하나 드리면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급이 70%,
이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은 일반 소득 기준보다 30%나 낮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우선 공급을 선택하셔서 당첨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자녀 특별 공급입니다. 아, 다자녀 특별 공급은 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포함되고요.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이면 그 가족을 다자녀 특별 공급에 지원이 가능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마침 셋째를 원했는데 셋째 임신하시고 어이고. 그다음에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공공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되고. 있었어요. 네. 아이가 완전히 복덩이자 일석이조의 행운을 얻으신 경우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다복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안내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전년도 도시근로당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가 얼마냐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맞아요. 예,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서 이 표를 준비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표만 봐도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예, 청약 신청하는데 무슨 청약 고시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 아주 머리에 불이 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더 높은 가점이 적용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크기 전에 부지런히 쓰셔야 돼요. 맞아요. 네. 마지막 특별 공급이 남았는데요. 바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맞아요. 의외로 또 이 노부모 특별 공급에서 부적격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네. 가장 좀 많은 사례가 부모님을 2년 정도 모시다가 다른 형제가 중간에 잠깐 모시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1년을 모셔서 3년을 채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1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년 연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노부모 특별 부양 공급은요.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으셔야 되고요. 두 분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지 노부모 특별 공급을 넣으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특별 공급은 소득 자산 조건을 다 봤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이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 시세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아, 공시지가고요. 네. 이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은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차량가액도 있는데 차량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이때 차량가격이 취득시 차량가격인가요? 아니면 중고차 시세인가요? 이게 사실 중고차 시세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차량 기준가액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가 여러 대일 때는 네. 가장 비싼 차 한 대 가격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특별 공급을 다 알아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15%의 1순위 청약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지나야 되고 납입횟수가 24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주셔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들 통틀어서 당첨 이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습 질문! 과거 5년 이내에 나의 세대분이 당첨된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의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세대 주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같은 동번에 있을 경우. 그러면은 해당이 돼서 내보내야죠. 세대 분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세대 분리를 네. 그럼 혹은 나의 성년 자녀가 과거 주택에 소유했거나 당첨된 이력이 있다. 그것도 세대 분리를 통해서. 그렇죠. 내보내시면 됩니다. 내보내야겠네요. 마지막 퀴즈. 나의 배우자가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우자도 내보내면 되나요? 이혼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요. 이 부분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는 세대 분리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혹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청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특공도 넣으시고 1순위도 얼마든지 각각 두 번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고 꼭 청약하셔야 됩니다. 네. 다만 노부모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랑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하죠. 네, 실거주권도 혹시 있나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기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가격과 상관이 없이 실거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당첨 확인 이거 미확인 돼서 부적격 맞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실례로 몇 년 전에 한창 청약이 안 돼가지고 막 이벤트처럼 청약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20살이 넘는 자녀가 청약이 됐다가 요거 부분 확인 못하고 부모님들은 모르신 상태로 청약을 또 지원을 하신 거죠.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부적격 되십니다. 너무 아깝네요. 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실수를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시면은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를 치시고 접속하셔서 청약 자격 확인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세대 전원의 이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4명의 자유아파트, 이거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7살에서 찾은 청약 당첨 꿀팁 지금 공개할게요. 청약 통장 가입을 늦게 해서 납입 횟수랑 납입 인정 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거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여지껏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장롱 속에 잠재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통장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이런 거 찾으셔서 내가 저축액이 낮다 이러면 이거를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증여가 되고요. 세대를 합가하시고 청약 통장을 받을 내가 세대주로 변경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청약 통장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청약 통장 개설하시고 처음에 1, 2회 정도만 납부하신 다음에 보관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지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미납금, 연체금을 납입한다면 납입 횟수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이게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네. 모든 연체금이 반영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맞아요. 네,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해지 후에 계약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통장은 한번 당첨이 되시면은요 재사용이 불가해요. 저는 한번 티켓팅이 된 통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내가 당첨이 됐다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통장을 깼는데 내가 부적격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쯤 깨는 게 좋을까요? 섣불리 그날 깨지 마시고요. 계약서 쓰고 집문서 손에 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통장 깨시고 새로 만드셔라. 이렇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남편은 타 지역에서 전세로 있고 저는 부산에서 시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신혼부부 특공 가능한가요? 며느리가 질문하신 케이스죠? 네. 정답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고 그 집에 세대원으로 며느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세대 분리가 된 경우죠. 며느리가 세대원의 자격으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만 60세가 넘으셔야 돼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조건만 갖추신다면 신혼부부 특별공부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둘 중 한 명이 유주택자라서 주택을 처분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혼부부 특공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기습질문! 미혼 생애 최초가 이 공공분양의 청약이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혼은 이 1인 가구는 공공분양은 청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혼인 상태로는 민간분양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산정에서 주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만큼 면적이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보유세 줄인다고 주택의 10%를 쪼개기로 증여해 주셨더라고요. 면적으로 20제곱미터가 안 되는데 가격은 또 많이 나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20제곱 이하면은요 금액에 상관없이 이거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분명하게 피해 가셨는데요. 마지막 사연인데요. 공공분양에서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공공분양 단지가 수도권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그리고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분양 가격은 어떤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청약을 원하시는 단지가 나왔으면은 홍보관이나 분양사무소로 직접 전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강서자의 에코델타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분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서자의 에코델타에 넣고 싶은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약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자의 에코델타 검색하셔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청약 클래스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자의를 가질 수 있는 이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